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저 이거는 우리 혜열님, 호황의 박혜열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고맙습니다. 박혜열님. 자, 오늘 일하다가 잠시 이 집에를 들어왔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전기를 저희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전기가 여기 없거든요. 시청자님들, 밥 먹을 겸, 우리 여사님 집에 태워주면서, 집에 왔는데, 요 부분에 지금 전기가 없어요. 딴 데는 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시설이 잘돼 있거든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정작 여기서는 조명을 걸려고 해도 그렇고, 우리, 조명을 여기다가 하나 걸면 딱저 좋은데. 여사님하고 아니, 자꾸 될 필요 없다 그럼. 저기, 저, 밥 먹으면서 요즘은 휴대폰 충전도 하고 있는데 전기가 없어요 도대체 이거. 그래가지고 전기 연장선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짧겠다 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짧으면 안 되는데 에이 되겠나? 2m는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 m야 이거 아 이걸 안 봤네 야 어머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 이거 왜안 봤지 진짜 이러면 안돼 왔다갔다 한 시간 이걸로 하나 만들고 말지 3m 1m 2m 3m 아이고 참 인생이 인생이 뭐 고달퍼 도깨비님이 자처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 그다 먹여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먹여 살려고. 아이고. 얘 먹여 살려고. 우리 또또 초롱초롱한 또띠야. 또또를 먹여 달라고. 얘가 땡깡꾼이 또띠야. 땡깡꾼 여러분. 아우, 세상에. 나가니까 지안 데리고 나간다고요. 가방. 안고 가방에 다니는 뭔데? 가방이 있어요. 그 그러고 가방에 쏙 들어가 가갖고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근데 얼마나 웃겼는지. 이제 또또. 비가 와서 산책을 못 나가. 일로 와. 어쨌거나 또또가 선수야, 선수. 귀신해, 귀신. 일로 와, 일로. 아저씨한테 가봐. 그렇지. 뭐 했어, 뭐 자, 했어? 아까 저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했지만은 전기가 꼭 필요한 것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침에 간혹 저 우리 여사님 집에 와서 밥한끼 얻어먹고 저 영상 찍는 게예 목적이니까. 그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전기가 옆에 있어야지 이걸 뭘할 텐데 전기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저쪽 가서 이 코드를 막 땡겨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라는 게 우리 산골집처럼 막 전기선을 마구 막 이렇게 할수 마구 있는 것도 아니고 때려 박고 뭐 두들기고 이런 데가 안 아니잖아, 되죠. 여기는. 요새 창판 건드렸더니 뭐 얼마가 때는 날아갈 수도 있다는 또막 그런 댓글도 들어왔던데. 그래요? 왜? 아니, 저 고급 아파트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근데 이 장판이 자주기 이게 들어가 가지고 장판 하는 거 우리 여사님이 허락해줘도 괜찮아요. 또 그런 거는 요즘은 새 의외로 들어가서 살면은 먹지도 못하고 살아.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나중에 물어주고 가든지 그렇대. 요즘 그러더라. 변상하시오 이런다니까. 또 한마디로 이제 못도 둘러 마음대로 나가봐. 못 박아요. 둘러 나가봐. 물 먹고 와. 또또물 먹어. 아, 참. 조금 전에는
우리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 갔다 왔죠. 장례식장. 그러면서 또또야, 나도 데려와. 가방 속에 쏙 돌아가 있었어? 응? 너무 웃겼어, 너.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수연이 할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문상 인사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거를 또 확실하게 또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계속 이것 때문에 전기 때문에 아주 속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전기를 아주 속 시원하게 뭘 하나라도 해놓고 일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이게 그래도 명색이 개인 택시라 되니까 이러고 있지. 이게 회사 택시 같은 거, 이거. 완전히 쫄딱 망하는 지렛길인데. 당연하지. 옛날에 아저씨 법인 택시 할 때는 7시 반에 나가고 밤 12시. 응? 난리가 났었어. 근데 지금은. 아, 아이고. 엄마를 물어? 엄마 물어? 그러니까 엄마 물어? 어쭈? 이게 나를 물라 그래? 놀아달라 이거야, 지금. 뭐 갖고 놀까? 응? 인형 갖고 와? 너 벌써 인형 못 갖고 오는데? 아니, 인형 가져오라면 가져옵니까? 아, 저, 갖고 오지. 양말만, 그 양말. 아저씨 양말. 하여튼 양말을 엄청 좋아해. 역시 공포 있대. 그거를 이렇게 드리고 하면 불이 들어오네요. 이걸로 하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또. 이게 이러면 다 간단한 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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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세상에. 그럼 저거 필요 없겠네? 아니야, 저건 저대로 필요해. 왜? 반품을. 왜 필요한지 봐봐, 이제. 아이고, 그놈의 전기 때문에 내가 아주 스트레스. 그나마 거기 나무가 있어서. 이거 아니면 이제 할 방법 없어. 콩부터 뚫어야 돼. 아, 뭔 소리인지 알겠다. 이거 여기다 선을 연결해서. 아이고. 밀어. 아, 이쪽으로 밀어, 이쪽. 어떻게요? 허리로, 배로 밀어라고, 이쪽으로. 벽으로. 이렇게? 옳지, 더 확. 왜? 아, 이렇게 딱 붙이려고? 저기서 사람한테 긁을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끼우면 이제 전기가 온단 말이지. 이렇게 이거 빼버리고. 아유. 이걸로 빨리 확인해보자. 어, 오지, 봐. 그러면은, 이제, 냉장고를 제 위치에다 밀어넣고. 너무 뒤에다 딱 붙이지 마세요. 공간 조금 떼내야 돼. 원래 주먹 한 개 들어갈 정도로. 너무 딱 붙이는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옆에도 마찬가지야. 옳지, 여기까지 다 오네. 이렇게. 아, 이거 김치냉장고를 여기다가 선을 꽂는다? 이렇게. 근데 있어봐. 보기는 안 좋다. 줄이 있어서. 에이, 이게 이렇게 해도 돼. 그래, 옆으로 해, 옆으로. 밑에 닦고 주면 안 돼? 아니, 밑에 딴 게 들어간다. 아니, 또 옮길 거야. 자, 이것도 이제 밀어봐야지. 아이고, 이거 내 힘으로. 돼, 그게? 빼놓고, 요거를 설치하면 된단 말이야, 이제. 전기, 랑끝. 와.
마음껏 써도록 요거 좀 여사님 잘 이쁘게 찍어주세요. 아따 그 위에다 또 설치하는 거야 그를? 아이고 아니 끼는 게 지금 있는데 또 설치해 그를? 말할 수 좋아요 이런데. 아휴 지저분해 보여. 지저분하기는 이게 없어서 내가 한이 맺힌 사람인데. 오빠가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세요. 죽어도 오빠라고는 안 해요. 아니 뭐 저기 몇 달이나 빨러? 며칠? 며칠 상관인데? 튼튼하게 좀 높더라도 오히려 해놓으면 조명이고 뭐고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거는 좀 고급스러워서 그런 게 생겼네. 아니야. 그렇게? 아 이제 신경 끊어. 하여튼 두들겨 받는 거 참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드라이버, 드라이버로 받고 두들겨 받고 전기 끼울 데가 없어서 내가 그동안에. 그러니 금대봉 그 집이 도깨비 놀이터가 맞네. 응? 거기서나 시커내야지 재미나지 그지? 아이고 이제 전기 고민은 이제 끝이다. 아이. 하나 더 박아야지 밑에다가. 전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이래놓으면 여기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고 하면 그 이상 그 전기선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사실. 아이 난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일반인들 같은 건 이렇게 필요가 없지만 유튜버는 하, 전기 쓸 때가 워낙 많다니까. 이건 뭐요? 짧은데 이건? 맞다. 아저씨 뭐하니? 아저씨 뭐해? 도도야. 아이고. 이제 충전기도 딱 갖다 걸어놓고. 어우. 이제 요래가지고 여기다 하나만 딱 끼우면 이제 뭐 전기에 관해서는 이제 아 그렇게 머리를 섞어서 아유 참 못 산다 진짜. 요리하면은 이제 전기는 뭐 얼마든지 땡겨서 되니까. 이 충전기도 갖다 끼워놓고 에 뭐 다소 좀 지저 아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와야 돼. 그래 내가 그랬잖아 밑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오고 이거 나중에 몰래 딱 이렇게 붙이면 되고. 아 이거 자 냉장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불 들어왔잖아. 아 이제 전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아이고 여기 딱 차지기 하면은 이걸 탁 이렇게 켰다가 껐다가 아우 단단해. 자 시청자님들 오늘 그 우리 집안에 그 상가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우리 여사님하고 조문을 하고 온 다음에 예, 전기가 아주 속을 새겼어요. 사실은 전기를 꽂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인사해봐. 안녕.